안녕하십니까. 김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2학기에 지방자치행정론을 함께 할 행정학과 김철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강의에 대한 소개고요. 본격적인 강의는 강의 1부터 15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찍어드리는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 어신옹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줌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가 가능하면 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이렇게 동영상을 일단은 유튜브에서 촬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줌으로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강의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은 이승철 교수님이 지방자치행정론을 했었는데, 올해 은퇴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방자치행정론을 맡게 됐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개념보다는 공동체 자치라는 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제로서는 공동체 행정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오늘 영장인데 강의 소개로는 5개 주제를 잡았습니다. 지방자치 행정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공동체 자치 또는 공동체 행정이란 무엇인가? 왜 공동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제 지방자치행정론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강의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강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지방자치행정론이란 어떤 서론격인데, 본격적인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행정학과에 들어왔는데 행정이란 거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겠지만, 사전적 개념을 한번 좀 살펴보면, 행정이란 표준 대국어 사전에 따르면 국가의 통치작용 가운데 입법, 사법을 제외한 국가작용. 그러니까 전체 3개가 있으면 입법과 사법을 뺀 공제라고 하죠. 공제적 개념으로서의 입법, 사법을 제외한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정의하면 국가가 정한 법에 기초한 강제력 또는 공권력을 기초로, 경찰 행정 그러면은 그죠? 어떤 사람들이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할수 있는, 그것이 강제력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권력 또는 강제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강제력이나 공권력을 기초로 공익을 실현하는 행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정책의 집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을 다루는 학문을 행정학이라고 하는데, 행정학의 범위는 여러분들 전필 과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조직, 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정책학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저와 함께 배우는 지방자치행정도 중요한 행정학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함께 배워야 될 지방자치, 로컬 어토노미란 무엇인가? 저는 이거를 self governance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표준 대국원 사전에 보면은 이건 지방의 행정을 지방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방자치가 없었을 때는 지방 행정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 이것을 이제 자치라고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직접 우리 대전시장을 대덕구청장을 직접 선출하잖아요. 대전시의회 의원을 우리가 선출하고, 대덕구의회 의원을 선출하는데, 그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자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또 정의를 하냐면,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치 조직, 입법, 사법, 행정. 그러나 행정은, 사법은 제외됐죠. 입법과 실제는 행정만 포함되는데, 자치 조직과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행위를 지방자치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범위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까지 포함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이제 자치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는 크게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뉘는데 나중에 수업시간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국가 전체를 이제 중앙정부 국가가 통치하였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지방정부를 만들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이것을 지방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탑다운 셀프 어토노미라고 볼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국가가 분권화를 통해서 내려주는 그런 것을 단체자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주민 스스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즉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죠. 밑으로부터 주민들이 직접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서 자치조직이 일어나는 것은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라는 개념으로 부리고 저는 이것을 bottom-up, self-autonomy 이렇게 부릅니다. 일단 개념이 이렇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지방자치 행정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다루는 지방자치 행정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 스스로 선택을 통해 자치조직, 지방의회나 집행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자치라는 개념은 정치 이렇게 하듯이 정치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행정은 지역 주민에 의해 선택된 국가 또는 국가 권력에 의해 임명된 집행부. 이 집행부가 누구냐면 대전시장입니다. 대덕구청장이고 이 대전시장 또는 집행부, 대전시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하는 경영적 속성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배우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 인사 재무가 포함되는 것이 지방 행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 행정론에는 지방 정치적인 속성의 자치와 행정이 함께 포함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주제로 왜 이것을 공동체 자치 또는 공동체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지방자치 행정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구 이론과 서구 사례의 중심의 지방자치론 교과서이다 보니 기존 교과서는 주로 서구 이론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례에서도 한국적 사례보다는 서구의 사례를 많이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배울 때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기존의 지방자치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필요보다는 법률 중심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하면서 책을 다 나가고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대학생의 관점에서는 현실의 어떤 필요라든가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부각되지 못한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지방자치론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저는 한국적 맥락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 이슈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먼저 현실의 문제를 파고드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이죠. 코로나19 또는 일자리, 빈부 격차 문제, 부동산 문제, 지역개발 문제 등을 위한 새로운 이론 탐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자치 중심의 탑다운 접근보다는 주민자치 중심의 바텀업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치의 본질인 self-autonomy 또는 self-governance 이것이 사실은 self라고 하면 내 자신 안에도 다중적인 자아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또는 교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어떻게 통치해 나갈 것인가, 룰,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공동체란 이름을 강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자발적인 겁니다. 기존의 정부는 강제성을 기초로 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결사체, 공동체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공동체 자치 또는 공동체 행정이란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치 행정이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제도가 있는데 제가 뭐 첫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시장과 정부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시장은 자유, 경제, 키컨셉이 경쟁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 경쟁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하지만 시장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은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를 가져오고 결국 제가 경제론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배웠지만 시장 실패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강자들의 독점 문제 이런 것들이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나타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러한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강제력 또는 공권력에 기초한 정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강제성의 문제가 있어서 또한 정부의 실패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나눴지만 군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죠. 법을 안 지키고 싶어도 지켜야 되는 이런 강제성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자발성, 밑에서 이야기한 자발성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는 권력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문제, 부패의 문제가 생기고 지대추구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 지대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Rent Seeking Activity라고 하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정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본권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부 실패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도 실패하고 정부도 실패하는데 이런 시장이 못하고 정부가 못하는 영역을 저는 공동체가 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단체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해결하는 모델인 어떤 생활 공동체 또는 정치 공동체, 지역 정치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공동체 자치 또는 공동체 행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 아래에서 전체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 번째는 공동체 이론으로서 자발적 공동체, 성경적 공동체, 공동체 자치 비전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학교인데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공동체 자치의 해외 국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자치의 비전, 이거는 15장의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지방자치 행정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생활과 정부, 지방정부의 형성과 운영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형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를 이제 대의제 하에서 지방자치를 이루고 있는 지방의회, 집행부, 지방재정, 지방정책, 시민단체, 주민자치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기타 최근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교육자치는 뭔가, 또는 자치경찰제는 뭔가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 행정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진행 방식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flipp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역진행 수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진행, 뭐가 역진행이냐? 여러분들은 먼저 유튜브에 올려진 제 동영상 강의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 클래스에도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유튜브에 올려드려도 되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어신옹, 이 어신옹이 뭐냐? 어리석은 시골 농부, 제 이제 필명입니다. 어신옹을 검색하시면 제 동영상 강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방자치 행정론 또는 공동체 행정론이라고 되어 있는 그 동영상 강의를 미리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강의는 이제 대면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줌으로 하는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
강의와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오시고 제가 던질 예상 질문에 대한 예상 답안을 또한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은 1차로 유튜브에 제가 먼저 올릴 테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업은 강의, 토론, 질의, 응답 방식으로 하는 역진행 수업 방식, 플립 러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의 목표는 뭐 수업 계획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간 공동체 형성 이유를 이해한다. 공동체 자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지방자치의 이론과 현실을 함께 이해한다. 그리고 대전시,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시 대동구의 지방자치를 조사하고 이해한다. 그리고 성경적 관점의 공동체 자치를 이해한다. 이렇게 다섯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강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수업 방식은 제가 뭐 강독하는 요 동영상 강의가 있고 줌에서도 좀 강의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프리트 러닝으로 이루어지고 교과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과서를 사시려면 저하고 저희 은사이신 이달곤 선생님하고 4인이 함께 쓴 박영사에서 나온 지방자치론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내년에 이제 개정판이 나올 건데 하여튼 필요하시면 이것을 주교재로 하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PDF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40점. 그러니까 중간고사 망쳐도 기말고사에서 뒤집게 할수 있도록 기말고사를 40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 20점, 프로젝트 20점. 그리고 제 참여도 점수를 토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플러스 알파 점수로 들어가고요. 이 프로젝트 점수는 제가 아직 명확히 정의를 못해 팀이 정해지면 팀이 만들 수 있는 팀 프로젝트로 하고 안 되면 개인 프로젝트로 할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어떤 주제든지 하나 이제 한글 보고서와 파워포인트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 동영상 마지막에는 성경 말씀을 한 편씩 나눌 터인데 이거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전에 끊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진정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장 1에서 2절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편에 가장 앞에 나온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거세개안 하는 거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야.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씹고 씹고 또 되새김질하는 걸 의미해요. 작게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돈 많은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건강한 사람 이야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뭐 성공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정 하나님께서 복받은 하나님께 복을 주신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blessed 그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그의 기쁨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세끼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도 영혼의 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끼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작게 적어서 읽든지 성경을 한번 가지고 다니면서 읽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도 얼마든지 스마트폰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즐겁게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진 전문성도 가르쳐 주는 것도 선생으로서의 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제 첫 번째 1장 강의로 제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안전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